게스트 666. 로블록스는 2006년 9월 정식 발매된 오픈 월드 롤플레잉 게임으로 유저들이 만든 다양한 게임들에 참여해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롤플레잉은 물론 탈출이나 레이싱, 사격 등 그 종류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전 세계 로블록스 유저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며, 레고 인형처럼 생긴 캐릭터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꾸며 게임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마인크래프트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마인크래프트를 표절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가 발매된 2009년보다 3년 먼저인 2006년에 발매되었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로블록스 역시 마인크래프트처럼 수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인기 게임이며, 2020년에는 월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수록 그 게임과 관련된 이상한 소문이나 괴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바로 마인크래프트 히로빈 괴담처럼 말이죠. 로블록스 역시 그 인기를 입증하듯 유저들 사이에 알려진 꽤 많은 괴담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로블록스 괴담들 중에 게스트 666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로블록스를 하려면 반드시 계정을 만들어야 하지만, 초창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 모드가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게임을 해보고 싶던 사람들은 게스트 모드로 접속해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단, 게스트 모드에서는 일반 계정 모드와 다르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채팅이 금지되어 채팅창을 읽거나 글을 쓸 수 없었고, 게임 진행 상황을 저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혼자만 플레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 모드 유저에게는 영어로 손님을 뜻하는 게스트의 0에서 9999 사이 숫자가 랜덤으로 붙여진 형식으로만 아이디가 생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작사에서는 2008년부터 게스트 모드를 통해 무료 체험 사용자의 일반 계정 가입을 유도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로블록스 유저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게임 도중 게스트666이란 아이디가 갑자기 자신을 미친 듯이 쫓아와 그대로 제거해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겪었다는 수많은 유저들이 등장했으며, 신기하게도 그들은 서로 다른 게임을 했던 유저들이었습니다. 게스트666을 만났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들은, 게스트666은 검은색 피부에 붉은 눈동자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채팅으로 메시지를 보거나 직접 쓸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게스트666에게 제거되고 나면 리스폰되지 않고 게임이 멈춰버렸으며, 게임을 종료하려고 해도 절대로 꺼지지 않아 컴퓨터 전원을 꺼야만 게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퍼져갔고, 많은 유저들이 게스트666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우선 게스트 모드는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가 랜덤으로 생성되는데, 어떻게 매번 666이란 아이디로 여러 게임을 돌아다니며 접속할 수 있었는지, 또 게스트 모드에서는 오직 3개의 캐릭터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은 피부와 붉은 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게스트 모드는 채팅이 금지되었는데 어떻게 게스트666은 채팅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었습니다. 유저들은 분명 누군가 게스트666이란 계정 아이디를 만들어 장난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플레이어 목록 중 게스트666이란 아이디는 없었다고 합니다. 게스트666에 대한 수많은 의문점들은 많은 유저들로 하여금 게스트666을 점점 더 공포의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게스트666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악마의 숫자 666을 사용하는 게스트666은 사람이 아니라 로블록스 게임에서는 악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66이 다른 캐릭터와 겹쳐질 때 일반적인 게스트 유저에게 표시되는 친절한 손님이란 표시 대신 악마 손님이라고 표시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게스트666은 최고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게임이든 마음대로 접속해 돌아다닐 수 있으며, 자신이 만든 게임으로 플레이어를 초대한 뒤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저들 사이에 게스트666에 대한 공포와 관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게스트666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유저들 사이에 게스트666이 진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뜨거워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인 로블록스 코퍼레이션에서는 2017년 10월 게스트 모드를 아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 모드가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게스트 666에 대한 논란 또한 잠잠해지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브라우저 쿠키를 편집하면 게스트 번호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 의해 알려지게 되며 게스트 666은 결국 익명의 유저가 벌였던 장난으로 판명나게 됩니다. 하지만 괴담이 거짓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블록스에는 게스트 666을 주제로 한 다양한 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많은 유저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The guest 666 is back. Jenna.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인기 게임, 로블록스. 로블록스에는 유독 유저들의 아이디를 삭제해버리거나 빼앗아버리는 해커와 관련된 괴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괴담들 중에는 특정 날짜에 게임을 접속하면 계정이 사라지거나 빼앗겨버린다는 괴담도 존재합니다. 소름창고 70탄에 소개했던 해커 존도우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 세계 로블록스 유저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괴담이 있었으니 바로 해커 제나에 대한 괴담입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나의 아바타는 여성이었으며 갈색 단발머리에 큰 눈, 검은색 튜브탑과 망사 스타킹을 신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괴담에 따르면 2월 7일에 로블록스에 접속해 게임을 하면 제나가 나타나 아이디를 해킹해버린다는 것인데 특이한 점은 오직 여성 유저의 아이디만 해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괴담이 나오자 유저들 사이에는 2월 7일에는 절대로 게임을 접속하지 말거나 하더라도 아바타를 남성으로 바꾸고 게임을 접속해야 제나에게 해킹당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괴담에서 말했던 2월 7일이 지나자 놀랍게도 인터넷에는 게임 도중 갑자기 제나가 나타나 아이디를 해킹해버렸다는 몇몇 여성 유저의 목격담이 등장하게 됩니다. 소식을 접하게 되자 유저들은 크게 놀라워했고 제나에 대한 유저들의 관심은 더욱 커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몇 유저들에 의해 제나로 추정되는 프로필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제나라는 이름이 아닌 어걸 제니퍼라는 유저의 프로필이었다고 합니다. 프로필 소개란에는 텍스트가 깨져버린 글이 한 줄 적혀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 삭제된 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는 원래 2월 7일 자신이 버린 일을 암시하는 글을 적어놓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제작사에서 강제로 삭제해버린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유저들 사이에는 제나가 해커가 된 배경 이야기도 등장하게 됩니다. 2017년 제나는 로블록스에서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어 했고 여러 명의 남자 유저들을 따라다니며 고백을 했지만 남자들은 하나같이 제나의 고백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남자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제나는 해커가 되었고 자신의 고백을 거절한 남자들을 찾아가 아이디를 해킹해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제나는 로블록스에 다시는 접속하지 않으며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2년 제나가 다시 로블록스로 돌아와 이번에는 여자 유저들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괴담이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제나 괴담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며 제나에 대한 유저들의 공포가 점점 커져가자 제작사에서는 괴담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해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제나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들려오게 됩니다. 이야기에 따르면 제나 계정은 제로픽스라는 사람이 만든 계정이며 제로픽스는 로블록스 호러 누비인 더 워더 시리즈의 제작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나는 영화의 킬러로 등장하는 캐릭터였으며 이름과 외모 또한 정확히 일치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2022년 새로 공개될 오더 시리즈의 홍보를 위해 등장 캐릭터인 제나를 주제로 한 가짜 괴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추측했고 사람들 사이에 로블록스 해커 제나는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가짜 인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로블록스에는 제나를 소재로 한 수많은 게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8월 7일 로블록스의 제나가 다시 돌아온다는 괴담까지 만들어지며 제나에 대한 논란은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존 도우.
앞서 공개했던 소름창고 69탄 게스트 666편. 그런데 신기하게도 로블록스 괴담을 소름창고에 소개하던 날인 2021년 10월 29일 로블록스 서버가 터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 멀쩡하던 서버가 갑자기 망가진 것일까요? 물론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작사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고 공지했지만 3일이 지난 11월 1일 오후가 돼서야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로블록스 유저들은 3일 동안이나 로블금단 현상을 참아내야만 했죠. 한간에는 로블록스 서버가 터진 이유에 대해 할로윈으로 인한 게임의 대대적인 업데이트를 하다 트래픽 과부하로 서버가 먹통되었다는 얘기, 로블록스 중국 서버의 업데이트 도중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얘기, 그리고 의문의 해커에게 서버가 해킹당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도 들려왔습니다. 제작사에서는 서버 자체의 기술적 문제를 원인으로 밝히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로블록스 서버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소름창고 70탄은 69탄에 이어 로블록스 괴담을 하나 더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로블록스 유저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괴담이 하나 있습니다. 3월 18일에 게임에 접속하면 해커에게 계정을 빼앗기게 된다는 괴담입니다. 그리고 괴담의 중심에는 존 도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2017년 몇 명의 유명 유튜버들은 3월 18일에 로블록스를 접속하면 계정을 해킹당한다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3월 18일에 존 도우라는 해커가 게임에 나타날 것이며 접속한 모든 유저들의 계정을 해킹해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영상은 높은 조회수를 올렸고 또한 다른 유튜버들까지 영상을 제작해 올리면서 소문은 유저들 사이에 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믿고 3월 18일에 게임을 접속하지 않는 유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저들은 거짓말이라고 여기며 평소처럼 게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터넷상에 3월 18일에 로블록스 계정을 해킹당했다는 유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소문이 진짜였다며 놀라워했고 자연스레 소문에 등장하는 해커 존도우라는 인물에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블록스에 존도우라는 계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존도우는 2006년 2월 28일에 가입한 것으로 나왔으며 프로필란에는 자신을 해커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킹을 암시하는 여러 개의 배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도우와 같은 날 가입했으며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인 도우라는 계정이 있다는 사실 또한 알려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존도우와 제인 도우는 서로 연인 관계였으며 어느 날 갑자기 제인이 사라져버리자 존도우가 여러 계정을 해킹하며 돌아다니는 것이라는 소문도 퍼지게 됩니다. 소문이 점점 확대되자 유저들은 존도우가 로블록스에 진짜로 존재하는 해커라고 믿어갔으며 게임을 하다가 존도우를 만나 계정을 뺏기게 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존도우 괴담이 계속해서 증폭되자 제작사에서는 존도우가 게임 개발 당시 만들었던 테스트 계정이었으며 제인 역시 똑같은 테스트 계정이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존도우 계정을 만든 2006년 이후부터 한 번도 게임에 접속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제작사가 밝힌 존도우의 실체를 부정하는 여러 반론들이 나오게 됩니다. 로블록스에는 계정 아이디를 입력하면 마지막 접속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했었는데 존도우를 입력하면 마지막 접속 날짜가 2006년이 아닌 괴담이 시작된 2017년부터 2021년 최근까지 계속해서 접속 기록이 갱신된다는 점, 존도우의 아바타가 변경된 점, 그리고 게임에 접속해야 얻을 수 있는 여러 개의 배지를 가지고 있는 점을 들며 존도우는 진짜로 존재한다고 여전히 믿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제작사에서는 결국 존도우의 프로필과 보유 배지들을 삭제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최초 소문을 만들어냈던 유튜버들의 영상 또한 모두 낚시 영상이었음이 밝혀지면서 큰 논란을 만들었던 존도우 괴담은 점점 사그라들게 됩니다. 물론 4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유저들은 존도우와 관련된 소문이 모두 누군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3월 18일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유저들 사이에는 존도우 괴담이 다시 들려온다고 합니다.